심막증 증자가 있고 심막산의 증상입니다. 여기 벤치가 많네. 벤치 많고 여기 팽상도 있고. 오늘부터 심막증 증자에서 주변의 모습을 한번 쭉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트바이 아래에 있는 동굴 형태의 굴이에요. 오늘은 파주에 있는 심막산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높지는 않지만 심막산의 증상이 오르면 주변의 모습과 임진강을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저 산이 심막산입니다. 심막산 오르는 길이고요. 심막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등반을 해보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심막산 올라가는 기슭에 있는 약천사입니다. 산에 갔다가 하산하면서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심막산 주차장인데 차량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저 밑쪽에 됐습니다. 여기 화장실도 있고요. 심막산 둘레길 등산로인데요. 전체 둘레길은 한 6.8km 정도 되고 이제 교합 해수지 쪽으로 이제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둘레길 지나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약천사에서 한 580m 왔고 해수지는 아직 1400 남았습니다. 능선을 한 5분 정도 넘으니까 저쪽이 이제 끝자락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산이 굉장히 우거집니다. 저 아래로 내려가는 길도 있는데 맑은 샘물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 식수로는 안 되나 봅니다. 여기 처음으로 이제 데크가 하나 나옵니다. 이 능선을 오다 보면은 길이 여러 갈래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쪽으로 나가는 길도 있고 등등 해서 일단 최대한 여기 산을 둘레길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수지까지는 260m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여기 암석지대예요. 바로 앞에 여기도 거대한 바위 있죠. 저 위에 우뚝 솟은 바위 한 곳에 여기 오니까 이제 배수지도 100m네. 여기 커다란 데크가 있습니다. 여기 무슨 좌표가 있고요. 여기 국기봉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곧장 올라가면은 정상입니다. 거대한 바위에 저 나무 저렇게 뿌리를 내려서 진짜 바위에 심은 거 아니에요. 배수지 쪽에서 이제 정상 가는 길에 이렇게 아주 넓습니다. 또 지나가는 게 완전 터널이네. 나무는 이렇게 빽빽한데요. 가운데 등산로는 거의 뭐 차가 지나가도 두 대씩 지나가면서 여기서는 비낄 수 있을 정도로 길이 보시는 것처럼 넓지만은 중간중간에 빠져나가는 길이 많아요. 저기도 지금 네 갈래입니다. 왼쪽으로도 내려가는 길 있죠.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길 있죠. 정상으로 이제 바로 가는 것 같은데 이쪽이 아직도 정상 전망대는 1100 남았습니다. 심막산에 여기 의외로 멋진 바위들이 많네요. 잘생겼어 바위가. 이 나무는 이 바위 지탱하느라고 정말 힘들게 보세요. 멋진 바위고 저 가운데 뚫렸어요. 보시는 것처럼 오 안에 넓어. 이렇게 여기도 바위들이 동글동글해. 여기도 둥근 바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산행길로는 4km 이상 지금 온 것 같은데요. 이쪽은 법선사고 정상은 이쪽으로 가고 정상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바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막산 둘레길 6.8 저거는 곳곳에 해놨네요. 아마 이 마지막 정상 올라가기 전인 것 같습니다. 계단이 쭉 이어져 있어요. 능선에서 살짝 경사가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계단이 이렇게 이어지고요. 세운 사람 없나? 계단이 엄청 많네. 여기 또 앞에 거대한 바위가 있어요. 이 심막산에 의외로 바위가 많네요. 여기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요 위에 전망대가 하나 있는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배수지 입구까지는 2600이 많네요. 약천사가 여기 760. 수트바이까지 가면은 900m 돌아서 나중에 약천사 이렇게 와야 돼. 거대한 바위를 지나서 올라오니까 여기 또 바위가 있고요.
아, 여기 뭐 나무로 돼 있는데 저 안에 벤치가 엄청 많네. 조금 이따 가볼게. 여기 봐봐요. 방금 전에 밑에서 봤던 거대한 바위는 저건데 이거는 다른 바위야.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바위 위로 한가 볼게. 와, 엄청납니다 바위. 오, 와, 나락이 다 이겼어. 여기 벤치 있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벤치가 엄청 많네. 탱상도 있고 산이 훤히 보입니다. 여기도 거대한 바위가 있고요. 바위 엄청 많아. 그리고 거대한 나무. 여기 아래도 뭐 나무가 있는데 저기 집인 것 같은 게 아마 앉을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 그냥 벤치예요. 그냥 지어놨어. 누구나 앉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같아. 벤치에 뭐 앉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그 사이에 이렇게 이제 또 바위가 있고 나무가 있는데 아, 조망하기 좋네요. 아, 이렇게 벼농사 하는 것도 다 보입니다. 여기 잠시 벤치 쉬는데 여기에 나무 바위 이런 것이 아주 조성이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쉴 수 있도록 또 돼 있고 저기에는 벤치가 한 10개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벤치가 많네. 벤치 많고 여기 팽상도 있고. 야, 이 고양이. 아재, 아재 일 나서. 아재, 아재 일 나서. 눈만큼 뻑뻑. 아, 내 앉을 자리요. 자리 비껴보소. 예? 아, 여기 벤치가 엄청나게 많네. 아, 도로 길도 잘 닦아놨고요. 저 위에 이제 정상인 것 같고 여기 또 조망할 수 있는 데가 나와요.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또 길이 넘어가는 길이고 바위가 있네. 엄청 큰 바위가 있습니다. 아, 멋지다. 여기 멋진 바위 있어. 아, 조망이 아, 그냥 도 닦아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게 뭐예요? 멋진 바위에서 여기 아마 이 돌배나무 같습니다. 돌배. 엄청 크고요. 저 아래에 있는데 뭐가 열매가 엄청 열었어요. 그리고 저 아래 아, 멋진 파주 모습이 보입니다. 방금 전에 이 돌벤지 배나무인데 여기 있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거든요. 요 한 세 그루가 있는데 아, 여기도 바위. 방금 전에 저기 바위 엄청 커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쭉 열었어. 아, 여기 정상 부분에 이렇게 벤치 멋집니다. 벤치도 많고 운동기구도 있네요. 자, 이쪽으로 곧장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심학정 정자가 있고 심학산의 정상입니다. 여기가 심학산의 정상입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이곳이 심학산의 정상 심학정 정자가 있는 곳입니다. 심학이라는 것은 학을 이곳에서 찾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조선 숙종 때 궁궐에 있던 학 두 마리가 이쪽에서 있는 것을 봤다,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심학진 정자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상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보면은 심학산 194m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튼 심학진 정자에서 주변의 모습을 한번 쭉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나무가 엄청 멋있다. 쭉 한강에서 쭉 이어지는 물길이 저쪽에 임진강까지 이어지고요. 저기에 통일전망대 북한의 개성 쭉 해서 이어집니다. 이쪽이 이제 파주 단현 쪽이고 여기 이제 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고향. 저 건너, 여기 한강 건너편이
김포입니다. 파주 포토 10경의 위치입니다. 멋지게 나오네요. 이제 심학정 정자에서 이제 내려오면은 이런 저 데크가 있어요. 아래로 이제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와, 여기 멋진 잣나무 같은데 잣이 많이 열렸어. 잣나무가 장난이 아닌 게 큽니다. 이렇게 나무 이 둘러보세요. 그리고 여기 잣이 엄청 열렸어요. 저 위 보세요. 곳곳에 가지가 엄청나게 멋지게 올라갔어. 저기 또 있어. 두세 그루 되네요. 곳이 심학산의 정상 심학정 정자가 있는 곳입니다. 멋진 소나무와 함께 주변에 멋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여기 살짝 나오니까 저 통일전망대 자유로 도로하고 쭉 잘 보입니다. 이제 정상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평안우리길이 양쪽이 다 있는데 이 바로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이제 정상에서 조금 내려오니까 여기서 이제 수투바위까지는 900m네요. 이제 수투바위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산행길은 6km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거의 둘레길 6.8km를 다 둘릅니다. 수투바위 내려가는 길이 능선길인데 이렇게 바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심학산은 높이보다는 바위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고생하는 나무 보세요. 여기 바위 안고. 아, 그래요. 수투바위 쪽으로 이제 쭉 내려오는데, 여기가 대밭정자 나옵니다. 여기 왼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가면 약천사. 나중에 약천사로 가기 위해서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오늘 거리가 좀 멀어질 것 같은데. 여기가 대밭정자 가는 길인데요. 여기 이제 정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대밭정자인 것 같습니다. 맞네요. 정자 하나 나왔는데 여기가 대밭정자. 여기 뭐 텐트 하나 칠 수도 있겠다. 여기서 보니까 여기 가면은 낙조전망대고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은 대밭 가는 곳이고 정상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수투바위는 여기서 이쪽으로 200m 정도 내려갑니다. 수투바위로 내려가는데 이 길하고 저쪽에도 길이 있어요. 아, 여기는 사유지인가 봐요. 네, 수투바위 가는 길은 이렇게 좁은 길이네요. 대밭정자에서 이제 오다 보면은 이 빙 두르게 돼 있어요. 사유지 때문에. 그렇게 대박전결을 가시지 말고 곧장 원래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수투바위 있는 곳을 바로 보실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참을 내려오니까 여기 이제 평상이 나오고요. 여기 이제 도로네요. 여기 뭐 있고 아치로 된 문도 있어요. 내려가면 이제 주차장 가는 길이라 가시면 안 되고 곧 수투바위는 저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유지 다 막아놔가지고요. 이제 조금 올라오니까 여기 수투바위가 나오네요. 수투바위 있는 저 안쪽에 굴도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들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 저 뭐야. 거대한 바위. 엄청 크죠, 여기. 이 바위예요. 전체가. 이게 수투바위 아래에 있는 동굴 형태의 굴이에요. 저 위에도 있고 저 위에도 있고 바로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거대한 바위가 위를 덮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동굴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거대한 바위입니다. 저 위쪽으로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저기도 큰 바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기는 올라가기가 올라가기 위험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저기 엄청 커져. 바위 항아리처럼 생겼어요. 이게
이 주변에도 바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수투바위를 보고 다시 약천사 방향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빙빙 도네요. 사유지 안 거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걸었어. 수투바위인데 나무에 가려 잘 안 보이는데 주변에 곳곳에 바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약천사 방향으로 가는데요. 오늘 산행길은 거의 둘레길 전체를 다 돈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위로 가야 되겠죠. 여기가 이제 약천사 가는 길입니다. 이 바위들 그 벤치 있는데 여기가 정상으로 곧장 가는 길과 약천사 가는 길 나눠집니다. 저는 이제 약천사로 갑니다. 야, 여기 고양이가 곳곳이 있네. 여기도 있어. 야옹아 이리 와봐. 아이고 우뚝 솟은 바위 위에 있네. 천사 쪽으로 다시 오기 때문에 산행의 거리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물론 산행하는 등산로는 그렇게 뭐 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거리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이제 한참을 오다 보니까 아래에 기와 건물이 보이는 거 보니까 사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산행을 이제 마감을 하고 있는데 지나다 보니까 바로 아래가 약천사입니다. 그 대불의 불상의 모습입니다. 뒷모습이네요. 보이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처음 출발했던 지점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저 아래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처음 출발은 저쪽으로 해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배술지 쪽으로 쭉 해서 정상 돌아서 다시 약천사로 와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배수지에서 약천사 수투바위 배밭 낙조 소량기 쉼터 쭉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약천사 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요 교하 배수지까지 쭉 갔다가 여기 법성사로 가지는 않고 소량기 쉼터 쪽으로 지나가지고 쭉 왔습니다. 쭉 와가지고 정상을 갔습니다. 쭉 와가지고 중간에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체육시설도 있었던 거. 정상을 가가지고 대밭정자로 갔습니다. 대밭정자로 가가지고 내려가는데 요렇게 돌았습니다. 요렇게 요 대밭정자로 요 길을 돌아서 요렇게 다시 올라왔습니다. 왜 여기 중간에 길이 없었어요. 뭐냐면은 개인 사유지라 가지고 못 걸어가서 대밭 뒤로 해가지고 돌아가지고 쭉 와서 다시 약천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